이거 어떻게 못 맞출 수가 있을까? 왜냐면 저희는 가장 최근까지 언니의 목소리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. 그렇죠. 자신이 있거든요. 그래서 승환 오빠랑 한 얘기가 우리 못 맞추면 은퇴하자. 어이구야, 어이구야. 저는 이 두 친구들보다 더 가깝게 들었어요. 제가 못 맞추면은 네네. 어떤 얘기가? 은퇴한다 그랬어. 어, 나 아니야. 은퇴하면 안 돼. 아, 은퇴 안 돼? 네. 은퇴는 너무 심해. 아, 그래. 오빠. 아니, 근데 네, 우리도 부담스러워요. 맞출 수밖에 없어요. 그래요? 승환 씨는 저의 어떤 항상 교과서 같은 네,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소라 누나가 그래서 내가 못 맞히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어떻게 맞춘다는 거죠?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안 봤군요 방송을. 예. 그러니까 각자가 리모컨이 있어요. 아 예예. 예, 네, 그래서 예. 정승환이 네. 승환이가 자, 기가 리모컨 눌러요. 누르는 거야. 예. 야, 그래도 나름 8년 했는데 허무하네요. 룰을 전혀 모르네. 더 열심히 해야 돼요. 아니, 야,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뭔가 더 스웩 있어 보여. 괜히, 네. 예. 자, 그리고 아주 또 예쁜 후배들이죠. 우리 JTBC 슈퍼밴드의 우승팀 호피폴라 반갑습니다. 네. 또 저희가 공연할 때 항상 또 들었던 일화가 있었는데 2009년도경에 선배님이 공연을 마치고 나서 이제 공연 내용이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드셨는지 네. 그거를 전에 환불해 주셨던 고객분들의 유명하죠. 일화가 있는데 그런 적 있었죠. 근데 어떤 분들은 좋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. 솔직히 근데, 어떠세요? 지금도 만약에 그런 무대였다면 또? 그랬다면 또 그랬겠죠? 아 역시 그랬겠죠? 저희도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. 아 정말? 밖에서 매니저 복장 터지는 소리가 아니 니들은 그럴 때가 아니야. 아니 심지어 멤버들하고도 상의가 안 된 것 같아. 괜찮겠어요? 놀랐어요 지금? 오늘 못 맞추면 그리고 은퇴할 예정입니다. 대표님 너무 부담스럽다. 대표님 쓰러지겠네요. 호기롭다 호기로워. 예.